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은 봉준호 감독의 신작 옥자 녹음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업데이트에서 수시 업데이트로 바뀌었고 신작을 잘 녹음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옥자는 한번 녹음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옥자를 지금 넷플릭스로 가입하셔서 한달 무료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옥자 보시고 뭐 다른 작품들도 보시고 뭐한달 후에 탈퇴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저는 극장에 가서 봤습니다. 아트나인에서 봤는데 제가 구석에 앉아서 그런지 사운드가 잘 들리지가 않아서 대사 같은 것을 좀 빠트려 먹기도 했습니다. 저만 그런 건지 혹시 다른 분들도 극장에서 사운드가 잘 들리지 않았었는지 궁금하네요. 옥자 같은 경우는 2017년 6월 29일에 한국에서는 그렇게 개봉했었습니다. 28일인가? 29일인가? 그리고 120분이고요. 2시간이네요. 12세 관람가였네요. 이게 12세가 볼 만한 내용인가요? 잘 모르겠고요. 스크린 숫자가 이제 111개까지 최고치가 됐었었네요. 하지만 3대 메이저 극장 멀티플렉스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모두 이 영화를 상영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영화 보셨나요? 5월달 편에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금 조사한 기준에서는 27만 8천 명이 보셨네요. 뭐더 늘어나겠지만 스크린 숫자도 점차 줄어들고 있고 영화 보시는 분들의 숫자도 좀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아트나인에서 볼 때는 상영 회차가 두 개인가 세개 있었고 시간대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한 5분의 4는 다 찼더라고요. 뭐 어린 학생들도 오고 한 중년의 그런 관람객들도 오시고 남녀노소 다 보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크린 숫자는 점차 줄어들 것 같고 시간대도 좀안 좋아질 것 같고 제가 이 방송편을 8월 초에 그때 올릴 것 같은데 그때까지 스크린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꼭 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극장에서 보실 분들은 꼭 먼저 보시길 바라고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요 극장에 가서 안 보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넷플릭스로 보셔도 될 만한 영화다. 제가 오늘은 옥자를 좀 까겠습니다. 비판하겠습니다. 그래서 옥자를 재밌게 보신 분들은 그냥 방송 끄시고 네 저희 다른 방송편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또 상처받으시거나 열받으셔서 저희 방송 떠나시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아니면은 강신의 수다가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하다. 얘가 도대체 어떻게 봤길래 이런 소리를 하나? 이런 분들은 뭐 끝까지 참으면서 청취하시면 될것 같네요. 제가 안 좋은 평가들을 트위터에서 많이 읽고 그리고 청취자분들도 좀 이제 그런 식의 평가들을 해주셨고 그래서 기대를 한껏 낮추고 갔습니다. 극장으로. 기대를 낮추고 봤는데도 실망을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자, 저희 방송은 이제 수시 업데이트로 바뀌었고요. 매주 하던 것을 수시 업데이트. 제가 뭐 마음 내키는 대로 녹음해서 올리고 저희가 팟빵에는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거 좀 홍보해 주시고요. 저희 쥐약과 아이튠즈와 파티, PODTY, 그다음에 플레이어 FM 어플들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팟빵에는 더 이상 올리지 않고요. 자, 감독은 봉준호 씨고요. 각본에는 다른 뭐 외국 사람도 참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인터뷰한 것을 제가 블로그에 링크하겠습니다. 영화에 나온 뭐 주인공이죠. 안서연 양 미자 역할을 맡았고 틸다 스윈튼 그 거대 글로벌 기업
화학 제품 뭐 만들던 뭐 그런 데였는데, 이제 식품 쪽으로, 축산업? 뭐 그쪽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주인공과 쌍둥이 자매를 함께 맡았죠. 낸시하고 루시하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건 루시고, 이제 낸시가 이제 한국 자막에서는 언니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언니가 나중에 등장해서 일단락시키죠. 쌈박하게 일을 처리하긴 합니다. 자본주의의 완전히 극단에 서 있는 사람이기입니다만, 쌈박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제이크 질레나니 이제 동물학자이고 뭐 동물 TV 프로그램 진행자였는데, 이제 이런 회사에 얼굴 말담 그리고 뭐 연구실에서 일하는 뭐 그런 걸로 참여했습니다. 폴 다노, ALF 뭡니까? 동물 해방 전선, 그런 동물 애호 단체, 비윤리적이고 비위생적인 그런 동물 사육이나 도살 이런 것들을 반대하면서 집단 행동을 해서 이제 그 동물들 탈출시키거나 그러한 이제 실제 존재하는 그런 단체라고 하죠. 동물 해방 전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과격주의자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들이 하는 말들은 우리는 되도록이면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능한 한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으면서 행동하고 싶다. 그래서 안서연에게도 네가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옥자를 이용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제 말을 하죠. 거기에 이제 수장 역할로 폴 다노 이분이 나오십니다. 그 밖에 이제 안서연의 할아버지로 변희봉 씨, 뭐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는 많이 나오시는 그런 분이고, 릴리 콜린스, 스티브 연, 최우식 씨 이런 분들이 나오십니다. 촬영은 다리우스 쿤지라는 촬영 감독이 했는데요. 제가 블로그에 이분 인터뷰한 것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이력은 뭐 세븐이나 에비타, 패닉룸, 아모르, 로마 위드 러브, 이민자 이런 영화들에서 찍으셨고요. 촬영을 하셨고, 이번에 이제 봉준호 감독이 원래 필름으로 촬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넷플릭스 측이 이제 4K 그 화질의 작품을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디지털 카메라로 찍었고, 아주 최신식 디지털 카메라에 아주 좋은 카메라와는 또 다른 회사의 렌즈를 써서 그런 좀 복합적으로 이용해서 찍었다고 합니다. 여하튼 간에 그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리우스 쿤지 감독의 인터뷰를 링크할 테니까 제 블로그 오셔서 자세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이분이. 이미지에 연연하면 안 된다. 서사를 더 돋보이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미지에 파워가 생긴다, 힘이 생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이미지에 과잉 집착하는 영화들을 좀안 좋아해요. 물론 그런 이미지와 서사, 그 이야기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영화들은 저는 좋아합니다. 인종사정 볼것 없다? 그거는 뭐 진짜 제가 볼땐 최고봉이에요. 제가 옥자 그이 방송편 부제를 어떻게 달았을지 모르겠는데, 메시지가 재미와 감동을 갉아먹는다, 혹은 메시지가 감독의 재능을 갉아먹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메시지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희생됩니다. 그리고 제가 옥자를 다른 분들의 평가를 읽기 전에도 조금 우려했던 것은, 이분들 작품들이 뭐쭉 있잖아요. 설인의 추억, 괴물, 마더, 설국열차 이런 순서대로 있는데, 옥자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송강호 씨하고 뭐 기생충을 하늘에 많으니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여튼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그 정서를 조직하는, 정서를 직조하는 그런 방식이 조금씩 조금씩 좀 안이해져 갑니다. 좀 설렁설렁해져 가요. 제가 그 상업 데뷔작인 플란다스에게는 보질 못해서 그거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여하튼간 살인의 추억부터 설국열차까지 봤을 때그 정서를 집중하는 그런 연출이나 그런 방식들이 너무 좀 설렁설렁 하는 것들이 좀 있었다. 옥자도 그러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그렇더군요. 이런 얘기들 있죠.
작품이 아이가 나오고 동물이 나오면 웬만큼은 먹힌다. 웬만큼의 감동은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옥자는 그 둘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이 좀 정서를 직조하는 방식이, 그리고 그 관계를 설명하는, 옥자와 미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게 좀 많이 아쉬워서 초반 20분, 30분 딱 보면서 아이고, 이 영화 글렀구나. 이걸 딱 느꼈습니다. 그다음부터 좀 시큰둥하게 봤는데. 아,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은 좀 횡설수설 하겠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의식의 흐름 수법으로 말씀드리고요. 오늘 스포를 하겠습니다. 스포를 하면서 까야 재밌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옥자를 재밌게 보신 분들, 상처받기 싫으신 분들은 여기서 방송 끄시고, 옥자의 그런 주제의식이나 봉준호 감독의 탁월한 연출법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팟캐스트가 많이 있겠죠. 네, 그런 팟캐스트들을 청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줄거리를 홈페이지에 있는 거 그대로 읽어드리죠. 강원도 산골 소녀 미자, 안세현 양이죠. 이 미자에게 옥자는 10년간 함께 자란 둘도 없는 친구이자 소중한 가족이다. 그러니까 이 틸다 스윈튼 이 회사가 쇼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유전자 조작으로 만든 동물인데, 그렇지 않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더 꾸미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 제품은 굉장히 친환경적이다. 이것을 거짓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뭐, 각지 세계에 뭐, 스물 몇 군데에 아주 최고의 그런 축산업자들한테 동물을 보내서 10년간 키우게 하고, 뭐, 각자의 방식과 각국의 문화와 그런 걸로 동물 복지가 잘된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10년이라는 기한을 그 회사에서 설정을 합니다. 그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10년씩이나 필요할까요? 네, 이 영화가 좀 말이 안 되는 게좀 있죠. 개연성 면에서. 여튼 그렇습니다. 그 미자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강원도 산골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죠. 할아버지 변희봉 씨. 그래서 주위에 친구도 없고 정말 산꼭대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학교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사로 뭐 읍내에 가서 뭐 남자친구도 사귀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변희봉 씨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는 옥자를 쫓아갈 때그 길이 굉장히 뭐 꾸불꾸불한 그런 마치 그 옛날 대관령이나 그런 길을 따라서 학교를 다닐까요? 그냥 우리가 뭐 조그만 산골 들어가서 지내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고개고개 넘어서 산 꼭대기에 사는 그런 집 같아서.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고 학교도 안 다닌다면 이 아이에게는 정말 옥자가 유일한 그런 친구이자 뭐 언니이자 동생이자 뭐 그런 셈이죠. 정말 소중한 가족입니다. 10년간 살았으니까. 게다가 옥자는 지능이 높습니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것도 나중에 좀 말씀드리죠. 지능이 높으니까 교감이 충분히 되는 거죠. 더 깊게 될수 있는 거죠. 그걸 노린 거죠, 사실 감독이. 10년의 이제 기간에 차서 그 글로벌 기업 미란도, 틸다 스윈튼이 운영하는 그 회사가 나타나서 옥자를 뉴욕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속이죠. 미자한테 속입니다. 몰래 데려가서. 그래서 이제 미자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할아버지의 만류에도 미자가 돼지저금통을 깨서 거기 있는 돈을 가져가죠. 돼지저금통이 불쌍하더라고요. 살아있는 돼지를 위해서 돼지저금통이 깨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금돼지를 갖고서, 왜 갖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갖고서 옥자를 구하기 위해서 위험천만의 여정이 나섭니다. 여기서 갑자기 점프가 되죠. 공간이, 시공간이 점프가 됩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극비리의 옥자를 활용하는 슈퍼돼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미란도 코퍼레이션의 CEO 루시 미란도, 동생이죠. 틸다 스윈튼이 있고, 그러니까 1인 2역이죠. 언니는 낸시 미란도, 후반에 나와서
아주 자본주의적인 그런 원칙으로 그냥 밀어붙입니다. 뭐 GMO면 어때? 돈만 되면 그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더 싸게 팔어. 그러면 일단 대중들이 루시가 그런 실수한 여러 가지 것들을 눈감아 줄수 있을 거야.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옥자를 이용해서 제2의 전성기를 꿈꾸는 동물학자 조니 제이크 젤레랄. 제이크 젤레랄이 이 회사의 얼굴마담이자 연구실에서 직접 일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실험실에서 이 옥자를 이제 강제 교미시키는 이제 그런 것도 막 하죠. 뭡니까? 얼마 전에 대선에서 이제 돼지 발정제? 근데 그게 이슈가 되기도 했잖아요. 막그 약물을 투입해서 동물들에게 강제로 발정을 시키게 해서 교미를 시킵니다. 뭐 종돈도 있고 뭐 종마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좋은 유전자가 좋은 그러한 수컷에게 이제 강제로 발정시킨 약물을 투입하는 거죠. 인간은 시도 때도 없이 발정할 수 있지만 동물은 그렇지 않잖아요. 발정기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발정을 일으키는 약물을 투입해서 강제 교미를 시켜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현재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을 영화에서 차용하고 있는 거고. 여하튼 그런 것까지 행하는 그런 제이크 질란입니다. 그리고 옥자를 앞세워 또 다른 작사를 수행하려는 비밀 동물 보호 단체 ALF까지 각자의 이권을 둘러싸고 옥자를 차지하려는 탐욕스러운 세상에 맞서 옥자를 구출하려는 미자의 여정은 더욱 험난해져 간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출발해 가지고 뉴욕까지 가게 됩니다. 뉴욕까지 가는 와중에도 틸다 스윈튼이 도움을 주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참모진 중에 한 명이 좀 바람을 부추기죠. 미자를 이용하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원래 그 동생 루시 편이 아니라 언니 낸시 편이었던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결국에 그런 미자를 데려와서 이제 쇼케이스하는 그 아이디어가 실패로 돌아가니까. 또 그렇습니다. 줄거리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뉴욕까지 가게 됩니다. 봉준호 감독에 대해서 제가 트위터에다가 작년에 쓴 글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 봉준호 감독은 현실의 부조리함, 현실의 고통, 이런 것들을 은유적으로 아주 작품 속에 잘 녹여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중적으로 관객이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죠. 이게 사실 쉽지가 않는 거죠. 흔히 생각하기로는 사회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날카로운 창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는 날카로운 창이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유머러스 하면서도 그 핵심을 놓치지 않는 그런 비판을 할줄 아는 분입니다. 사회 비판을. 게다가 봉준호 감독의 그런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그런 수더분함, 약간 모자란 것, 그리고 살가운 것, 약간 좀 정겨운 것, 그런 이런 것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이런 것을 참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데, 거기에 정점을 찍었던 게 살인의 추억이고, 괴물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오죠. 여튼지간에 그러한 이제 사회 비판을 하는데, 이 사회를 전복시키진 않아요. 그 문제를 해결짓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실컷 이 사회를 뭐 은유적이든 뭐든지 간에 비판을 해놓고선 바꾸진 않아요. 저는 오히려 이것이 봉준호의 천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주의자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몽상적인 그런 것들보다는 현실적인 우리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할수 있는 것을 하자.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전복시키진 않지만 이 어두운 세상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그 시도 그 자체가 희망인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에 위안을 얻고 힘을 얻고 웃음을 얻게 됩니다. 아주 몽상적인 환타지 세계로 들어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은 스크린과 이 세계가 딱 구분될 수 있거든요. 러닝 타임 120분이면 120분 안에는 환타지 세계에서 정말 위로받고 하다가도 러닝 타임 120분 딱 끝나면 이 세계로 돌아오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나? 나도 거미한테 한번 물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봉준호의 세계관은 그렇지 않다. 이 영화에서도 보면요.
마찬가지로 그런 수더분함 이런 것들이 나오죠. 설국 열사에서도 수더분함 이런 것들을 약간 모자란 대체했었고, 그리고 현실주의적인 것이 이제 옥자에서는 금대지로 표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미자가 상골소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편견이죠. 제가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만, 자본주의의 원리에 대해서 웬만큼 알고 있어요, 이 아이는. 그래서 뭐 인정에도 호소하고 연민에도 호소하고 사진도 보여주잖아요. 이 아이는 나랑 같이 컸던 아이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은 이 미자가 어렸을 때이 옥자하고 찍은 사진이 있죠. 그래서 그 원래 그 청소년 사람이 그걸 멈추잖아요, 그 사진을 보고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과 아이한테는 무조건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낸시, 언니 낸시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에 충실한 사람이다 보니까 씨알도 안 먹히잖아요. 그왜 멈추고 있어? 이 정도 사태 가지고 왜 멈춰?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미자가 거기서 금대지를 던져주죠. 그리고 작품 초기에도 이 옥자를 돈으로 사려고 했었던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배경만 학교도 못 다닐 것 같은 그런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그거고, 조금 수더분한 그런 것을 위해서 배경을 뭐 강원도 산골에 뭐 그런 걸로 설정해 놨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굳이. 여러분, 미국에도 정말 깡촌은 깡촌이에요. 미국에도. 미국이 뭐단 뉴욕 같은 게 아니에요. 정말 시골 같은 데는 뭐 숲만 있고, 가도 가도 사람이 없는, 나무만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굳이 왜 강원도 산골로 했을까? 이것이 오히려 그 시골이라는 그런 것에 대한 선입견을 이용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아이는 정말 순진무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뭐 사랑이면 사랑이고 가족이면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다. 그런 마음의 깨끗함이 있는 아이다. 뭐 내가 서울로 어떻게 갈 것인가, 뉴욕을 어떻게 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목자를 구할 것인가, 이러한 어떤 계산적인 거를 할수 있는 아이가 아니다. 그런 아이다라는 것을 그 배경과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감독이. 이건 선입견이죠. 여하튼 간에, 하여튼 이 아이는 대단히 자본주의에 대해서 밝은 아이입니다. 웬만큼 밝아요. 저는 대사로 잘 들리진 않았었는데, 영화에서 뭐 컴퓨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세상 물정도 알고, 뭐 그런 이제 아이인 거죠. 금돼지도 던져줄 줄 알고. 자, 봉준호 감독은 현실주의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이상향을 말하고 있지만, 이상향에 도달한 모습을 무턱대로 보여주진 않아요. 이상향을 향하는 그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이 암울한 세상, 에서 한 발자국을 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도 자체가 희망이라는 거죠. 위로고 웃음이고. 봉준호 감독의 세계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서를 직조하는 그런 것들이 사인의 추억, 괴물, 마더, 서군여차, 옥자 이렇게 보면은 좀 비교할 수 있는데요. 살인의 추억에서는 뭐 저희 살인의 추억 방송편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정서 공감 시리즈로 말씀드렸었죠. 굉장히 치밀하게 그거를 조직했습니다, 정서 공감을 위해서. 근데 살인의 추억을 끝으로 해서 점점 그런 것도 좀 안이해져 가요. 그러니까 살인의 추억에서 영화 시작할 때부터 그 정서를 위해서 뜨개질을 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기성복을 영화 속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설국열차에 가면은 이런 것을 아예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좀 아쉽죠.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뭐 살인의 추억은 그렇고, 그래서 괴물 같은 경우는 가족 공동체를 보여줍니다. 어머니가 없는 그런 가족이고, 그리고 뭔가 좀 어딘가 나사 하나 빠진 듯한 아버지의 모습도 보이고, 그렇지만 그 아이가 가족이 식사하는 장면을 상상하는 장면이 있어요. 자기 가족이 식사하는 장면을 김밥도 막 찔러주고 어른들이 계속해서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제 그러한 상상을 하는 장면이 있죠. 근데 그것이 별나라에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이 가족이 어머니가 없지만
그것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의 애정을 퍼주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족 공동체를 보여줍니다. 근데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웬만한 판타지를 갖고 있잖아요. 가족이란 단어에 대해서. 그래서 가족이 붕괴된 모습을 보여줄 때는 굉장히 치밀하게 보여주지만, 가족이 화목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는 웬만큼 설렁설렁 넘어가도 대중에게 먹힙니다. 뭐, 툭 하면 식사하는 자리 나오고, 뭐, 그 집안에 꼭 아이가 한 명씩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이고, 뭐, 간단하게만 몇 장면만 보여줘도 그냥 퉁 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마더에서는 그것을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보여주죠. 엄마와 아들. 물론 그 엄마와 아들 사이에는 굉장히 좀긴 사연이 있죠. 박하스 병으로 상징되는 그런 긴 사연이 있긴 한데, 우리 이거 한국식 모자 관계를 보여줍니다. 가족 전체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한국식 모자 관계만 있으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뭐 영화 자체가 사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영화니까, 그것을 바탕을 두고 있는 영화니까, 그런 측면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여튼 간에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단순화시켜서 보여주고, 이 정도만 해도 한국에서 먹히죠.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엄마들이 아들에게 갖고 있는 그런 집착이라면 집착이고, 깊은 애정이라면 깊은 애정인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전통적으로 좀 뭐랄까요? 그냥 체감적으로 알수 있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치밀하게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설국열차를 가보면 설국열차에서는 그것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애정 관계라기보다는 이제 느슨한 신뢰 관계로 그것이 넘어가 버려요, 이때는. 물론 설국열차에서도 송강호와 고아성의 모녀 관계가 나오긴 하는데, 영화 전체적인 정서를 조직하는 데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사실 영화는 그게 필요 없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있으면 더 좋았겠죠. 자, 옥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드디어 옥자까지 왔네요. 옥자에서는 초반에 20분, 30분 동안에 이 옥자와 미자의 애정을 화면에 담습니다. 그래서 뭐 감도 먹고, 그 위에서 잠도 자고, 절벽에서 떨어지는 걸 구해주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화면들이 나오죠. 그리고 서로 막 교감도 해요. 귓속말도 해주고, 이게 20, 30분 동안 나옵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영화 속에서 이 둘의 애정 관계를 보여줘야만 이 미자가 행동하게 되는 그 계기가 설명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자기가 10년 동안 키웠다고 해도 그 밤중에 홀로 뛰쳐나가가지고 서울 갔다가 뉴욕까지 갈 생각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수 있을 정도의 순진무구한 시골 소녀에다가 그 정도의 10년 동안의 애정 관계가 있었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20, 30분 안에, 그러니까 초반에 일단 몰아서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그것을 영화 전반에 걸쳐서 차분하게 집중할 그런 생각, 그런 계획, 혹은 그런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초반에 계속 20, 30분 동안에 뭐감 먹여주고, 절벽에서 구해주고,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걸로 땜빵 하는 거죠. 굉장히 흔한 방식이죠. 굉장히 흔한 방식입니다, 여러분. 봉준호 감독이 이런 흔한 방식을 쓸 줄은 몰랐습니다. 살인의 추억을 만들었었는데. 살인의 추억은 초반부터 끝까지 그 정서를 집중하죠. 그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물론, 이야기나 소재나 장르에 따라서, 뭐, 그런 연출 방법이라든가, 뭐, 그 안에서 논리를 구성하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살인의 추억부터 시작한 그런 일련의 작품들의 흐름을 보았을 때 굉장히 좀 우려가 됐었고, 그 우려가 화면상에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반에 20분, 30분 동안에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저는 좀 실망이 돼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변요한 씨, 그다음에 김명민 씨가 나오는 하루라는 그런 시간 여행물 그것을 보고 녹음했습니다. 거기서도 그
아, 김명민 씨하고 그 딸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그 애정을 관객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그 장면들이 있어요. 뭐, 아버지는 계속해서 딸에게 말을 걸려고 문자를 넣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손이 느리다 보니까 잘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은 계속 퉁명스럽게 대합니다. 문자를 퉁명스럽게 해요. 그래도 아버지는 그게 좋아서 계속해서 문자를 넣으려고 시도하고 뭐 이런 모습들. 굉장히 흔한 전형적인 그런 장면들이죠. 근데 거기서도 이게 20분, 30분이 되질 않아요. 그 영화는 90분짜리거든요. 3분의 1을 그렇게 쓰겠습니까? 목자는 그런 방식으로, 정말 흔해 빠지는 방식으로, 그런 둘의 관계, 그 둘의 정서를 설명하려고 했다. 그잘 먹혀든 것 같지도 않고, 그 이전 작품들에 비해서 많이 그 질이 떨어진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실 때, 영화의 이야기만을 보실 때, 좀 짜임새가 있다고 생각 드셨나요?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초반에 그, 얼토당토한 그 장면들을 보고서, 좀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좀 이야기가 산만하고, 좀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원도, 서울, 뉴욕, 이렇게 좀 툭툭툭 떨어져 있는 느낌,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도, 각각의 그런 씬들이 좀 짜임새 있게 붙어 있는 느낌은 들지 않더라고요. 좀 조잡할 정도였는데, 뭐 개연성도 그렇죠. 제가 앞서 줄거리 소개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초반에 20, 30분이 끝나고, 이제 이 아이가 옥자를 찾으러 간다고 하잖아요. 아, 드디어 이제 모험이 시작되는구나. 네가 과연 어떻게 옥자를 찾으러 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시공간에 점프하더니, 얘가 지하철을 타고 있고, 지하철 역사에서 나오고 있고, 태연하게 그 주택가 골목골목을 지나서 그 미란도 회사의 한국 지사가 있는 그 건물에 들어가서 경비원은 또 어떻게 뚫었는지 모르겠어요. 경비원을 뚫고 그 회사 문을 두드리고 있더란 말이죠. 영화를 보고서는 이건 개연성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거 만약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 이 옥자를 더 재미나고, 더 실감나고, 집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다면. 근데 애니메이션과 실사 영화는 다르잖아요. 실사 영화는 실사 영화만의 뭐 개연성이면 개연성이고, 뭐 핍진성이면 핍진성이고, 뭐 동기이면 동기고, 합리성이면 합리성이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죠. 물론 모든 영화에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았죠. 그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재미가 있다면, 뭐, 가끔 이야기에 구멍이 뚫려 있거나, 뭐, 설정에 구멍이 뚫려 있거나, 이런 걸 뛰어넘어서, 작품을 즐길 수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근데 이 영화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구멍이 너무 크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에 가면은 얘가 영어를, 어우, 너무 잘 알아듣더라고요. 만약에 얘가 학교를 안단 애라면, 물론 뭐 한글은 알고 있었겠지만, 학교를 안 다녔다는 제 생각이 좀 오버할 수도 있겠네요. 좀 무리한 생각일 수도 있겠네요. 여튼간에 그런 느낌이 났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만, 뭐 생활 회화 영어 뭐 이런 것은 이제 간단한 책을 보고서 미국에 갔어요. 갔더니 뉴욕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외국 배우가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우리말, 지금 영어를 조금 알아듣는 것 같아. 말 조심해. 라는 얘기를 합니다. 부럽네요. 그 책만으로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언어 능력. 굉장히 부럽습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이라면 이게 말이 되겠죠. 실사 영화이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얘가 산골 소년데, 완전히. 학교도 안 다닌 것 같은 그런 지금 상태인데. 그런 것들이 좀 그렇고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이제 배우들이 좀 지나치게 소모가 되죠. 내면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화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짜여진 역할에만 충실한, 이것은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그런 원초적인 느낌, 그것을 좀 배제하는 그런 연출들이거든요. 제가 시카리오에서도 좀 비판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또 욕을 먹었죠. 유튜브 쪽으로. 하여튼 뭐 그런 거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이 배우들을 쓰는 것도 그냥 하나의 장기말처럼 쓰고 있단 말이죠. 또 생동감이 없고, 그런 입체적인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고요. 영화 속에서 또좀 아쉬웠던 것은 이 옥자는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영화의 주제가 어떻게 보면 동물 복지라고 해야 될까요? 뭐 육식을 하지 말자 거기까지 나가진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동물 복지라든가 이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식량이라는 그런 대의 명분에 너무 인간답지 못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 아, 이제 그러한 것을 조금 되돌아보자. 뭐 그런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영화 속에서 옥자는 동물 같지 않아요. 그 옥자로 대표되는 그 품종, 그종 자체가 동물 같지가 않더라고요. 지능이 너무 높아요. 지능이 높은 게 무슨 문제냐라고 말씀 또 하실 수 있겠네요. 우리가 그 동물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동물들이 정말 머리가 비상해서 인간들을 돕고 먼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인간도 생각해내지 못한 방법으로 인간을 돕는. 그런 영화들은 환타지죠. 환타지죠. 동물은 동물다운 방법으로 뭐 인간을 돕든지 간에, 인간의 그런 비윤리성, 비인간성을 폭로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동물이 동물이지 않고, 동물이 마치 인간처럼 보였을 때, 그 주제나 메시지는 더 명확하게 전달되겠지만 그 동물 자체는 사라져버리거든요. 동물의 인간다운 모습만 우리의 뇌리에 남지 그 동물 자체는 사라져버린다고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영화 속에서 보면은 이제 옥자가 미자를 절벽에서 구해줍니다. 굉장히 머리를 써서 아, 내 무게로 이 줄을 입으로 물고 뛰어내리면 도르래 같은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미자는 올라올 것이고, 나는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살지, 죽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혹,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것까지 계산했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는 절벽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을 거야. 이런 계산까지 해서 절벽신에서 이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인간도 그런 방법을 생각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급한 상황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옥자가 그 장면에서 그리고 이제 결말쯤에 가면은 수용소 같이 그렇게 해놓은 데다가 그런 옥자의 종들이 그런 비슷한 동물들이 막 있죠. 거기서 금대지를 주고 미자가 옥자를 샀죠. 그리고 옥자를 데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언니 낸시가 틸다 스윈튼이 이 사람이 동물을 살아있는 채로 산첫 고객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매우 정중하게 집까지 배송해드려라. 이런 얘기를 하죠.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이제 그 길을 갑니다. 근데 그 양쪽에는 그 옥자랑 똑같이 생긴 그런 동물, 같은 종이니까 동물들이 이렇게 있죠. 그 중에서 어떤 동물이 자신의 아이를 그 전기 철책을 열어 젖히고, 아, 전기 철책을 열어 젖혔네요. 대단한데요? 자기의 아기를 미자 앞으로 건넵니다. 우리 아이만큼 살려달라라는 것이죠. 이제 감독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제 그 수컷과 암컷 그들은 처음에 미자 일행이 시설에 침입했을 때그 철책을 열때 바로 그 옆에서 그 인간들이 하는 철책을 여는 행동을 봤던 그 동물이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철책을 열면, 이렇게 위아래로 젖히면, 그 공간으로 우리 아이가 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지능적으로 알고, 자신의 아이를 미자에게 건넨 것이다, 살려달라고.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감독은. 와, 매우 사람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우 인간답죠? 이런 장면들은 진짜 많이 있었죠. 뭐, 우리가 이제, 뭐, 유대인 학살, 그런 비슷한 장면들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군함도 같은 것도 이제 곧 개봉한다고 하잖아요. 거기서도 비슷한 장면 나오겠죠. 이렇게 동물에게 인간의 모습을 덧씌워서
정말 인간처럼 행동하는, 어쩌면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해내는 그런 동물들, 그 모습을 보여줬을 때 메시지는 좀더 명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영화는 환타지로 빠지죠. 그 스크린이 끝나고 러닝타임이 끝나면 관객들은 환타지에서 그 즉시 빠져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 영화가 좋아서 이제 뭐 여운을 느낀다거나 그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는 있죠.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러닝타임이 끝나고 밖으로 나와서 정말 출퇴근을 하는 그 지하철 안에서 눈물을 흘립니까? 우리가 영화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환타지 영화는 그 속성이 더 강합니다. 그 단절의 그 속성이 더 강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동물 복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동물은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동물의 생리라든가 동물의 본능 이런 것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 영화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저는 더 효과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동물은 우리 주변에 많거든요. 하지만 옥자 같은 동물, 인간 같은 동물, 혹은 인간을 뛰어넘는 지능을 갖고 있는 그런 애들은 없잖아요. 관객의 뇌리에는 파편적으로만 남게 됩니다. 그 화면에 충격만 남게 되죠. 뭐 강제 교미시키고 그런 도살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충격만 남게 됩니다. 영화에 보면은 미자가 살던 집에는 닭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닭을 한 마리 잡아서 먹기도 하죠. 근데 왜 미자는 닭하고는 친구가 안 됐을까요? 왜 닭은 가족을 생각하지 않고 이 옥자는 가족으로 생각했을까요? 제가 지금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죠. 왜냐면 옥자는 교감이 되거든요. 교감이 충분히 되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그 닭하고도 교감을 하신다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그알 때부터 봐서 얘네들이 부화하고 병아리 때부터 크고 이런 것을 이제 보신 분들은 이 닭하고도 교감이 되겠죠. 닭도 이 주인하고 교감 뭐 어느 정도 할수 있겠고. 근데 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 화면을 보면서 왜저 닭은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왜 옥자만 가족으로 생각할까? 감독은 옥자만을 가족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0분, 30분 동안 얘는 가족으로 10년 동안 왔습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20분, 30분 동안 보여줬고, 또 옥자에게 인간 같은 모습, 인간인 같은 지능, 이런 것들 투여해서, 얘네들은 이렇게 충분히 닭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교감을 할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한 것이죠. 근데 저는 그것이 오히려 패착이었다. 영화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연출에서도 좀 아쉬운 것이 있었는데요. 그 장면들만 좀 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옥자를 이제 제이크 질레나니 실험실을 데려가서 뭐 종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발정제를 먹인 그 수컷하고 강제 교미를 시키죠. 어떤 분들은 이걸 성폭행이라고 이제 표현하시는데. 저는 그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강제 교미라는 그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강제 교미를 시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그 장면이겠죠. 이것을 만약에 진짜로 성폭행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본다면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고, 이게 12세 관람과에 맞지 않는 장면이고, 근데 저는 그냥 강제 교미라고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영화들은 어떤 흐름이 있냐면, 충격적인 것을 그대로 화면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충격적인 장면, 뭐 몸이 절단된다거나 강제적인 그런 장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화면에 보여줌으로써 관객이 거기에 충격을 받도록, 직접적으로 충격을 받도록 그런 것들이 영화에 쓰였었죠.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다. 더 부작용이 많다. 세련된 방법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것을 좀 돌려서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영화 속에서 이제 세 개의 필터가 쓰이죠. 관객은 이 강제 교미 장면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세 개의 필터를 거쳐서 오는데,
물론 이제 조그만 화면에 그 장면이 얼핏 보이기도 하죠. 이제 어떤 상황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얼핏 보이긴 합니다만 더 많은 분량을 차지했던 것은 그 화면을 보고 있는 ALF 단원들의 표정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여줘요. 여기는 4개의 카메라가 쓰인 겁니다. 3개의 필터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첫 번째 필터는 블랙박스, 두 번째 필터는 그것을 이제 컴퓨터 화면으로, 세 번째 필터는 그 영상을 보고 있는 배우들의 표정으로 걸러주는 거죠. 그렇게 충격을 완화시킵니다. 그래서 4개의 카메라가 쓰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렇게 강제 교미하는 것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이 동물들한테 많이 그런 지금 저질러지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왜냐면 건강하고 맛있고 그런 이제 유전자적으로 좋은 종들을 임시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이것도 굉장히 동물 복지 측면에서는 중요한 그런 장면인데, 자,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이어집니까? 스티브 연이 내가 사실 거짓말을 했었어. 미자는 옥자를 실험실로 가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어. 근데 내가 통역을 잘못했어.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옥자가 이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선 양심 찔린 거죠. 거기서 이제 폴 다노가, 아니, 우리 지금 40년 동안 지켜온 전통을 네가 깨트린 거야. 하면서 이제 스티브 연을 구타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구타 장면에 집중을 하시는데, 자, 여기서 관객들의 주목하는 그런 것들이 강제 교미에서 구타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강제 교미가 좀 희석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이 행동만을 딱 떼놓고 보면은 강제 교미하고 구타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의미가 전혀 다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 영화의 전체적인 주제 혹은 메시지라고 할까? 그것은 구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강제 교미로 대표되는 이런 아주 열악한 동물 복지, 비윤리성 혹은 비인간성 이런 것이 있는 거잖아요. 강제 교미에 대한 충격감은 관객의 뇌리에 남지만, 세계로 필터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뇌리에 남지만 영화 속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왜? 구타 장면 넘어갔거든요. 구타는 또 직접적으로 나와요. 그 화면의 의미를 이제 머릿속으로 막 굴려서 생각하다 보면은 이 강제 교미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화면을 봤을 때 직관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구타가 더 세단 말이에요. 더 직접적이고. 관객의 주의가 동물 복지에서 구타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올바른 그런 장면들의 연속이었나, 그런 연출이었나, 좀 의심이 되고요. 아, 물론 제가 그렇다고 이 강제 교미 장면을 직접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린 건 아닙니다. 만약에 거기서 구타 장면만 없었어도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자, 또한 가지는 이제 그 도살장에서 총인가요? 머리에 대고 쏴서 그 동물들을 죽이죠. 사실 이제 그것도 나름대로의 인도적인 방법이라고 구상을 한 거죠. 옛날에 그소 죽일 때 정을 머리에 대고 그걸 내리쳐서 죽였잖아요. 혹은 진짜 문제가 됐던 것은 개를 죽일 때, 개고기 할때그 개를 죽일 때, 뭐 산채로 그냥 털 뽑는 그 통에다 돌린다거나, 아니면 산채로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죽인다거나,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는 좀 이것이 인도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낸 것이 머리에 대고 총을 그냥 쏘는 겁니다. 옥자랑 비슷하게 생긴 그런 애들이 나와서 총을 맞고 옆으로 굴러 떨어지면 그 아이들을 갖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뭐 분리하겠죠. 가죽 벗겨내고 분리하겠죠. 이제 미자가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자의 표정에 삽입되고 미자가 그 총을 쏘는 사람한테 가서 사진을 보여주죠. 그 사진은 또 언제 챙겼는지 모르겠네요. 어렸을 때 옥자하고 미자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을 보여줍니다. 아이와 동물, 어린 동물 이렇게 있어서 그총 쏘는 사람이 이제 주저하게 되죠. 그총 쏘는 사람도 비인간적인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냥 이 비인간적인 시스템에서 한 부품으로 쓰였을 뿐인 거죠. 자,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자는 이 동물들이 죽는 것에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옥자가 죽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을 뿐이죠. 어떻게 보면은 뭐 가족 같은 존재니까 당연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거겠죠. 지극히 현실적인 그런 얘기겠죠. 어쩌면 감독은 이렇게 죽고 있는 동물들 한 마리 한 마리가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계의 몸이 꽉 잡힌 채총 하나 맞고 옆으로 굴러떨어져서 살처리 되는 이것이 과연 옳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객은 직관적으로 옥자를 더 걱정하게 되지, 거기서 총 맞아서 옆으로 굴러떨어진 애들은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충격적인 장면을 줬을 때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보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충격적인 장면을 조금 더 영화의 화면상으로 관객이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곧바로 다음 감정,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감독이 신파를 싫어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옥자가 살아 돌아와서 다행이지, 거기서 죽는 동물들에 대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관객들이 그냥 충격만 받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 게, 이제 영화를 좋아하시는 이제 소위 이제 시네필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화면의 의미를 곱씹어 보는 그런 이제 습관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강제 교미 장면이라든가 이렇게 총 맞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인지 계속 머릿속에서 돌립니다. 영화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 돌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이며 나쁜 짓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키워나가요. 전 그것이 올바른 감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영화를 다본 뒤에 느끼는 여운과 그렇게 스스로 자아도취해서 그 감정을 증폭시키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둘은 별개의 것이다 라고 전 생각을 하고, 물론 어떠한 장면에 놓친 부분을 다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이 있지만, 조각조각 내가지고 과잉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감성 태도를 좀 비판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영화 속 논리로 먼저 봐야 된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출적인 면에서도 이런 것들이 영화 전체적인 흐름에서 볼때 오히려 그 주제 전달을 좀 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 왜 이런 연출을 했을까? 그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시퀀 영화를 비판했는데 좋았던 장면도 물론 있었습니다. 두 장면 있는데요. 이 미자가 이제 뛰어가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영화 속에서. 굉장히 열심히 뛰더라고요. 또 그것을 그몸 전신을 다 보여줍니다. 뭐 어설프게 그 표정 잡는다고 뛰어가는 몸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뛰는 게 보여져서 그 역동감이라 해야 될까? 그것이 참 좋았고요. 좀 그렇게 열심히 뛰는 그런 배우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영화의 처음과 끝에 이제 귓속말을 하는 것이 나오죠. 미자하고 옥자하고 서로만이 알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교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대표적인 봉준호 감독 그런 스타일일 같아요. 마치 사진의 추억에서 그 김상경 씨가 그 소녀의 몸에 붙어있던 밴드를 떼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영화 결말에 보면은 이번에는 옥자가 미자한테 어떤 얘기를 하죠. 옹알옹알 대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말인지는 모르죠, 우리는. 관객은 모르지만, 미자하고 옥자 관계는 각별하거든요. 교감이 되는 거죠. 그몇 장면만으로도 이 둘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왜 초반에 그렇게 20분, 30분을 이렇게 썼을까? 잘 모르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다 빼먹은 게 있네요. 이 미자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에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 순응한 혹은 그 원리를 인정한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금대지를 주고 옥자를 사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이 자본주의라는 것을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입견이지만 이 산골 소녀인 미자마저도 자본주의에 대해서 순응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자본주의 자체를 깨뜨리지 못한다. 이런 얘기로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내가 사랑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설국 열차에서 앞에 있는 문이 아니라 옆에 있는 문을 뚫으려고 했는데, 그게 잘안 되는 그런 세상. 옆에 있는 문을 뚫었더니, 스포일러 하면 안 되죠. 하여튼 그런 세상인 거죠. 지극히 현실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 ALF가 좀, 애매하게 됩니다. 얘들은 왜 싸우는 걸까요? ALF는. 이 자본주의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이 현실에서. 오히려 미자도 금돼지를 줘야만 사랑하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얘네들은 금돼지는커녕, 무단으로 사유지에 들어가가지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동물들을 구치해 내려고 하는 것이. 이런 단체가 좀 애매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독은 쿠키 영상을 통해서 마지막에 에필로그처럼 돼서 폴 다노가 구치소인가 감방인가 거기서 나오고 다시 자신들만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 나서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멈추면 안 된다. 그럼에도 희망을 얻으려고 하는 그 시도, 희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 시도는 멈추면 안 된다. 그 자체가 희망인 것이죠. 그 생각 자체, 그 시도 자체가 희망인 것이죠. 그렇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저는 그 쿠키 영상을, 그걸 왜 들어갔을까 싶더라고요, 사실은. 여튼지 간에, 뭐, 좋게 보자면, 이제 그러한 에필로그 장면도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 영화를 비판한 저를 비판하기 위해서, 네, 자아 비판을 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좋게 보신 분들의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줄 평가로, 한줄 평이 아니군요, 이분은. 평론가 중에서 박은영 님께서 10점 중에 7점을 주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지구는 못 구해도 가족은 지키고야만은 봉준호의 뚝심. 옥자의 정수는 귀엽기 짝이 없는 옥자 자체로 코미디를 다큐로 받아 논리와 개연성을 따진다면 낭패다. 네, 그야말로 저한테 하는 그런 평가네요. 지금까지 뭐 개연성 따지고 논리 따지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영화는. 그냥 그 영화에 귀엽게 나오는 옥자, 그런 소동극 이런 것에 즐기면 되는 거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7월 18일 날 에나이닉스님께서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보시고 써주셨는데 요거는 전체 내용은 무슨 영화 보셨나요? 7월 달 편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좀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는 넷플릭스에서 시청해도 무방할 정도로 작고 귀엽습니다. 극장에서 볼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소품 같은 느낌이랄까요? 물론 극장 관람을 추천합니다. 식품 대기업의 회장인 틸다 스윈튼이 영화 후반 회장 자리를 잃게 되는데, 그러니까 동생 루시가 잃게 되죠. 그 뒤를 잇는 이가 다름 아닌 쌍둥이 자매인 틸다 스윈튼, 언니 낸시 자신입니다. 마치 악을 제거하니 그 자리에 또 다른 악이 자리 잡는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의 부도덕성을 뿌리 뽑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더군요.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봉준호 감독의 의도가 더 명확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현실주의적인 그런 감독의 세계관이죠. 또 극단적인 채식주의적인 동물보호단체 일원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그려냈는데, 이런 부도덕의 해결이 뭐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ALF 단원 중에 한 명이 뭐이 지구에 생채기를 낼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방울토마토도 먹는 거를 거부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 좀 나오긴 하죠. 그것도 에나이닉스님께서 이렇게 써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네, 영화를 좋게 보신 분들 평가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총평하지 않고
그대로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 굉장히 좀 실망했고, 이제 한국 영화 이제 기생충을 봉준호 감독이 만든다고 합니다. 이 감독은 원래 그런 식이에요, 항상. 한개 영화를 끝마치기 전에 이미 다음 영화에 대해서 구상을 합니다. 혹은 구상이 완료됐거나, 항상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조만간 그 영화를 볼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영화 속에서는 어떻게 과연 제가 비판했던 것을 복구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이 스타일이 굳어질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방송 마치죠. 저희 방송은 팟빵에는 업로드되지 않고요. 주약과 아이튠즈, 팟띠, 플레이어 FM 어플들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수시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방송이 언제 업데이트될지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업데이트를 한 뒤에는 항상 트위터에다가 표시를 해둡니다. 그래서 트위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청취하시면 되겠고, 뭐 그러네요. 자, 다음에는 어떤 영화 편을 들고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욕자 편 들으시고 저나 저의 방송 너무 싫어하지 마시고요. 상처받지 마시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 무더운 여름날 고비만 잘 버텨내면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좀 시원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